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요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2020년 8월 26일 간호국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을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연세암병원 특수간호팀에서 수고하시는 권은정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일터에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며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세의료원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시련에 직면하였고 연세의료원도 그러한 시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그 안에 큰 기회가 함께 있음을 알고 지난 136년간 끊임없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 시련이 상황 또한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루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우리의 미션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여기 불확실성과 슬픔이 시기에 어리석은 믿음과 올바르지 못한 신념으로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하시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염려하는 대신 주님이 평화를 얻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의료원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의료원이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여 연세의료원이 세계 제1의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버란스 의료진의 치료가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의료원 모든 교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환자가 부르기 전에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게 하옵시고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의무부총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과 모든 구성원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각자의 소명을 성실히 다하여 자랑스러운 연세의료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행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서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두는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한 사람은 모두를 존중하며 나눔을 최고로 추구하는 일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윤선희 배정임 파트장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오 모든 문
이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사닥다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문안교회 우리 연세대학교 또 우리 세브란스의 형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를 이제 3년째 이제 섬기고 있는 이상학 목사입니다. 2020년 벽두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애매모호함과 불투명함과 불확실함과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전개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온갖 혼란스러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전염병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지금 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의 인생의 한 구면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네 명의 족장 중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바로 이 야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집착이 강하고 원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의 장자권을 손에 넣은 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밧다나람 땅으로 쫓겨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다나람 땅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야곱보다도 한 수 위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집에 찾아온 조카를 부려먹는데 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까지 부려먹게 됩니다.
야곱이 이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20년 세월을 살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씨름하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 밧다나람 야곱에게 있어서는 예상치 못했던 인생길이지요. 자기가 선택한 삶의 열매나 결심으로 간 곳이 아닙니다. 쫓겨 도망 나와서 구덩이에 처박히듯이 던져진 곳이 바로 이 밧다나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피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겨 도피한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속여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걸음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동안을 이 야곱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야곱 안에서 어김없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는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이 고생해도 당연해. 너는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가 이 사람 안에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외적 환경은 낯설고 거칠며 만나는 사람 라반은 악하고 독한데 자기의 내면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지금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보면 삶의 집중력이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이 밧다나람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온 것처럼 놀라운 삶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이 밧다나람 20년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라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집중력 있게 라반의 집을 섬긴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묵상할 때 아,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으셔서 의지를 발동시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옆에 사람 하나를 붙여주셔서 외로운 환경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도 해주십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히 우연히 이 라헬을 알게 되고 연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라헬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의 밧다나람의 거친 세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밧다나람에 사닥다리 하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라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한 은혜를 절대로 끊지 아니하시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가 그렇게 한번 내려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밧다나람 땅에서도 동일하게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충만하게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역사합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꼬이게 된 인성걸음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컬어서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20년 밧다나람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고요. 자기 아주 야심찬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정하고 깔고 닦게 되면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심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선물을 발판으로 해서 밧다나람에서 이 야곱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밧다나람 인생 밧다나람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혼란스럽다, 불투명하다, 애매모호하다, 안개 속을 걷고 있어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면서 정작 내 삶 한복판에 내려와 있는 이 라헬이라는 사닥다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삶 속에 와 있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여서 찬찬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지를 보면 이 은혜의 사닥다리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이 라헬이 여전히 있는데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혼란의 와중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브란스를 오니까 제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작년 6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 병원 빌딩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종격동 허파와 심장 사이에 있는 빈 구멍에 자그마한 물혹이 하나 보인다고 바로 이런 거 찾아내려고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검진을 하게 되었고 그 물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건 시술이니까 30분 정도면 마치는 시술이라고 오전에 시술을 하고 저녁에 퇴원을 하셔도 되고 힘드신 것 같으면 그 다음날 퇴원을 해도 된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시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시술을 다 하고 마지막 튜브를 빼는데 그때 마취가 깼었나 봐요. 기침을 에헤 하고 하는 순간 몸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때 심장 주변에 알 수 없는 정맥 하나를 치게 되어서 과다 출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 시술 마치시고 손 씻으시려고 하다가 놀라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출혈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뼈를 가르고 찾지 못해서 다시 옆으로 갈아서 들쳐내어 알 수 없는 정맥을 그냥 양쪽을 쪄매는 것으로 해서 응급 상황을 갈무리하게 됐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컴마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뇌신경이나 신장이나 이런 후유증이 올 수 있는데 큰 이상 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때 우리 알고 아는 세브란스의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문안교회 목사가 세브란스 병원 와서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해서 마음들을 많이 졸이셨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술을 마치고 요양을 한다고 쉬는데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시는 대로 세문안교회는 제가 부임하는 즈음에 교회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상 13층 지하 6층에 초대형 건물을 광화문 한복판에 새로운 여섯 번째 예배당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선교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저 건물이 저 여섯 번째 예배당이 은혜롭게 지어져야 한국교회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터인데 굉장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일어나신 일은 아니지만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일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원수가 왜 이런 역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문제는 답이 오지를 않는 거지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왕왕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에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생이라는 건 숲과 같아서 인생의 숲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왕왕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도 교회로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설명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냥 신앙의 길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힘들지만 아직 몸이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는 12월 달까지 쉬라고 하는데 12월 달까지 쉬어서는 다음에 초에 있는 교회 입당을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라고 9월 달부터 결국 목회를 해야 된다고 본격 목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설교는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그런데 희한해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5시 50분까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이때까지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전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루하루 먹는 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설명되지 않는 저의 목회자로서의 하루하루를 사는 어마어마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지요. 아,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한 인생 한복판에 내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 은혜의 사닥다리는 어김없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으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바다 나름 세월을 살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야곱처럼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간 인생 걸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며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한 가지, 라헬, 그거 주셔서 그 시간과 그 공간과 혹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아침에 묵상하는 한 시간의 그 시간이 라헬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라헬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라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꼭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라헬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주시는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인생의 밭다라남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밧다나람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삶의 구석구석에 라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찾아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또 그것 때문에 삶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간증과 더불어 은혜로운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학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두 분 파트장님, 기도를 해주신 권은정 팀장님 등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 말씀은 서승환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95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신 후에 정종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사닥다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코로나19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의료인의 사명을 사랑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연세 의료원 가족들 위해 세브란스를 찾아오는 모든 환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